네. 이번 시간은 니체 두 번째 시간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그 선악을 넘어서 우상의 왕은 이 사람을 보라. 이 책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동서문화사 책들은 거의 다 이제 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죠. 뭐 이렇게 하니까 책장사 같기도 한데, 그게 아니고 책을 소개해 주는 사람이죠, 저는.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감명받고 스테디셀러죠. 영원한 고전, 영원한 베스트셀러죠. 예. 시중에 나와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들은 몇 년이 지나서 딱 보면은 예. 내가 저 책을 왜 샀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시중에 파는 그런 베스트셀러를 제가 권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별 도움이 안 되는 책들이에요. 예. 뭐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도 읽어보면은 그 어떤 탁월함은 누구를 모방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참고해서 스스로 이루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르떼 탁월함이란 스스로 이루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남이 이루었던 그 책을 보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죠. 계속 그 사람만 배를 부르게 하는 겁니다. 그 그냥 한번 읽고 참고를 하세요. 뭐 부의 추월차선이든 뭐 옛날에 일본 사람이 썼던 그런 책들도 있잖아요, 그죠? 기요사키인가, 그죠? 그런 책들은 딱한 권만 그냥 읽으시고, 아, 이거 아니구나. 참고만 하시고, 내 방식대로 변주된 스타일로 내가 성공이나 부를 이룰 수밖에 없는, 예, 그런 탁월함이란 바로 모든 영역에서 그러한 것들입니다. 스스로 이루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다른 방식으로죠. 예, 그건 참고할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이런 고전들은 모든 사람들한테 다 통용되는 고전인데 아무도 읽질 않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사정들을 보면은 제가 참 예술 인문학을 하지만 정치 쪽에 할 얘기는 많은데 그 얘기를 하면은 조금 또 불편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안 하죠.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번 그 이런 사회 현상을 보면서 정치라는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죠? 그거는 소크라테스 시대부터 소크라테스가 왜 그죠? 그런 독배를 마시고 죽었겠습니까? 물론 그러한 모든 이야기들은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어떤 그것을 이제 자기가 비유를 해서 말을 했지만 플라톤의 국가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니코마스 윤리학이든 그러한 그 모든 그 윤리나 논리학, 국가 이런 토탈 철학책들을 보면은 결국엔 이제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보다 더 중요해요. 지금 경제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대기업이 많고 잘 나가는데 정치를 잘못했을 경우에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 보셨습니까? 저는 그 우한 전염병에 대해서 그 전염병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어떤 외부적인 어떤 여러 가지 힘이 아주 우리 사회를 지금 고립시키고 격리시킨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곳에서 지금 다, 네, 재밌게 경제가 이익이 돌아가는 기업이나 이런 게 지금 개인도 없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제 강남에서 부동산 쪽에 한 4, 5년 정도 일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경기를 보는 측도가 상가의 임대사인하고 빌딩의 임대사인이었어요. 지금 같은 많은 임대사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우리한테 도덕과 윤리의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치고 권위적이거나 정치적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걸로 죽이는 거예요. 정치든 개인이든 유튜버. 우리나라 사람만큼 그거를 또잘 휩쓸리는 성향이 때도 없죠. 예. 윤리, 성. 도덕 이런 부분에서 잣대를 들이대면 하루아침에 그 정치인은 죽어버리고 그걸로 이제 휩쓸어서 이미지화 시켜서 정권을 획득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리나라는 네, 조선시대부터 그랬고요. 그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이란 것은 정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책들에서 제가 항상 느끼는 그런 본질들은 선악을 넘어서 그죠? 윤리학, 논리학,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고력을 가지고 깊이 공부해 봤을 때 어떤 놈이 거짓말을 하고 어떤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건데, 전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니까 거짓 선동자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죠.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이런 지금 교육 같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예술을 빗대어서. 예술만 음악만 듣는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노랫가락 소리를 듣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말러의 교향곡을 듣고 그 시대를 알고 그 인간의 정신을 알고 고뇌를 알고 그 안에 들어있던 개인과 사회의 어떤 갈등과 이런 것들을 표출시켰을 때 그런 승화된 작품으로 그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서로 공감했을 때, 나에게 투영됐을 때 우리가 감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베토벤 마찬가지예요. 베토벤의 9번 합창, 3번 영웅, 5번 운명, 이러한 것들이 그냥 음악으로 듣는다는 것은 껍데기일 뿐이죠. 안에 그 시대와 그 개인의 어떤 갈등 구조와 정치적인 부분이 없는 예술은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 위대한 예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예술에 대한 부분에서 음악만 들려주세요, 선생님. 문학 촉의 스토리만 들려주세요. 이따위 말을 하는 것은 다 나쁜 인간들이에요. 그냥 TV에서 트로트 가수 듣고 먹방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즐기러 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오락만 하시면 돼요, 평생 그런 사람들은. 예. 가장 재미있는 오락이 뭐라고요? 공부하는 것. 이 공부하는 한다는 의미가 이상하게 왜곡돼가지고 고리타분 하다고 느끼시는데, 공부만큼 재밌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남녀 사랑을 할 때, 연애를 할 때도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해서 느끼고 시행착오를 거치는 게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연애 같은 거는 무조건 경험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죠. 그것도 공부를 해야 되죠. 예. 그리고 사업은 마찬가지죠. 사업도. 그리고 학문도 당연하죠. 예. 내가 장사라든 뭐라든 공부를 안 하고 들이닥치면 다 망해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러한 이성적 작업이 항상 감각적인 자원과 융합이 돼야 되는 것들이죠. 저는 항상 모토가 융합 수업입니다. 독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음악이 있고 삶이 묻어나야 돼요. 자, 이 니체가 선악을 넘어서 우상의 황혼, 이런 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전부 기득권 지배 체제의 그러한 종교와 권력과 돈과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더 이상 나를 노예로 지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선악을 넘어서. 선악, 윤리, 그죠? 우상,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있냐 하면은, 자, 이책 머릿말 같은 경우에 아주 재밌어요. 니체가 머릿말을 이렇게 썼는데, 이 책을 좀 읽어드리면, 진리를 여성이라고 가정해보자. 어떤가? 모든 철학자가 독단주의자인 한, 그들이 여자를 잘못 이해했다는 의심은 근거 있는 게 아닐까? 그들은 진리를 얻기 위해 언제나 소름끼치는 진지함과 서툴고 주제넘은 자신감만을 보여왔는데, 이것이야말로 여자를 얻기 위한 참으로 서툴고 부적절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그녀가 마음을 주지 않으리라는 것은 뻔한 노릇이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종류의 독단론은 의기소침하고 위축된 꼴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독단론이 여전히 버티고 있다면 말이다. 온갖 독단론이 바닥에 쓰러졌을 뿐만 아니라 숨이 끊어질 듯 허덕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웃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네, 엄청나게 비유를 잘한 말이죠. 독단주의자의 철학은 기껏해야 지난 시대의 점성학처럼 수천 년을 뛰어넘는 앞으로의 약속일 뿐이다. 점성학에 진력하기 위해서는 참된 학문을 위한 것보다 더한 노력, 돈, 예지, 인내가 낭비되었다. 이 점성학과 현실을 초월한 요구 때문에 아시아나 이집트에서는 대규모의 건축물이 생겨났다. 의미심장한 말이죠. 예. 점성학과 현실을 초월한 요구 때문에, 예. 정반합이죠. 변증법입니다. 아시아와 이집트, 페르시아, 이집트, 그 엠파이어 제국에서는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생겨났다. 뭐죠? 피라미드, 스핑크스, 페르시아, 그 셀크세스 다리우스 시절의 그 어마어마한 궁전들. 네.
플라톤주의를 다 부정해버리죠. 니체는 2000년 동안에 유럽에. 자, 진리를 향한 의지, 이것은 우리를 많은 모험으로 유혹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이 별로 없죠. 오락을 찾으려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찾는 의지가 우리를 많은 모험으로 유혹할 것이다. 이건 정말 탐험이고 재밌는 거예요. 그냥 고귀한 것보다는 오히려 바닥을 쓸어내는 그러한 것들이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이죠. 여하튼 이 앞부분에서도 굉장히 그 좋은 글귀들이 많습니다. 니체는 칸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철학을 좋아하신 분들 중에 임마누엘 칸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그닥 칸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스피노자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스피노자는 어느 부분만 저는 공감할 뿐이에요. 왜냐? 칸트와 스피노자는 물론 스피노자가 조금 더 선배죠. 그 이후에 이제 칸트인데 신에 대한 영역, 종교에 대한 부분을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거기에 신학에 갇혀 있어요. 그센 스피노자조차도 그 시대가 니체보다는 오랜 선배이기 때문에 그 신학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니체는 칸트조차도 까버립니다. 뭐 니체가 거의 안간 사람은 없지만 칸트는 경직되고 점잖은 위선으로 우리를 논리의 샛길로 유인하고 드디어 그의 정언 명령으로까지 인도하고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잘못된 길로 이끌고 타락으로 유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연극은 우리가 같이 멋대로인 사람들에게는 비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우리는 늙은 도덕주의자나 도덕 설교가들의 술책을 간파하는 데서 적지 않은 기쁨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니체는 도덕이란 말을 권력 지배층의 수단으로 본 거죠. 물론 도덕 윤리가 필요하겠지만 거의 여자를 노예화시켰죠. 그리고 민중을 노예화시켰죠. 물론 그런 위계 질서가 있어야 되지만 니체가 보기에 근대에 와서 그런 종교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동정심이 연민이 누구보다도 많았던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랑했던 마음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역설적으로 남을 도와주지 말라 그랬던 거야.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자립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마들이 저는 학생들 강의도 많이 했지만 엄마들이 남편과 집안에서의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아이한테 올인해서 아이를 멋지게 자기의 어떤 장식품이나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대상으로 투영해서 애를 잡는 경우를 많이 봤죠. 그건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그죠? 집착일 따름이죠. 자, 철학자들이란 얼마나 음흉한가? 내가 알고 있는 가장 독설적인 풍자는 에피쿠로스가 플라톤과 플라톤 학파에 퍼부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있는데, 글한줄한 줄이 니체는 예사롭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자, 뒤에 칸트에 있어서는 또 선험적 판단, 종합 판단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칸트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고요. 일단 이 책을 그냥 한번 쭉 훑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간단한 글귀에 도움되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자, 쭉 진행을 해서 하나의 어떤 간단한 뭐 괴테의 말, 니체의 말처럼 그한줄두 줄짜리 그분들을 이제 잠깐.